중국의 이런 역사 서술 태도와 실제 여부에 관해서는 비판을 가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학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한 번 확실히 자각했는데요. 한국 역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소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겁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그렇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조선 500년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고려 500년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세력과 접촉하기 이전에 또는 중국을 통해서 불교나 유교를 수용하기 이전에 우리는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범동아시아 지역의 생태환경, 정치환경 등등을 보더라도 중국 지역과 우리 지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과 서북부의 초유목문화권도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언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서만 활동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는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반도에 한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민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대륙의 부속인 존재고 늘 사대성을 띄울 수밖에 없고 늘 침략을 받다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통칭 한반도와 함께 이렇게 진한 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고구려 전성기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원조선 때도 이런 형태였었고요. 그 위쪽에 약간 연한 부분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부분들은 직접 원조선이나 고구려의 지배를 받진 또는 관리지역은 아니었지만 간접 지배를 했거나 아니면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 지역, 남해 지역, 서해, 동중국해 이 지역에는 해양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은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반도, 그것도 바다에서 포위된 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와 만주대륙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기조를 보면은 당연히 만주지역에 대한 생태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료 등등을 분석해가면서 거기 살던 많은 종족들과 우리가 고대에는 굉장히 친일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통념을 깨야 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만이 아니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도 고려 이후에 우리의 활동 무대, 역사 영역은 한반도라고 칭해도 좋지만 그 이전에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고구려도 발해도 역사를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은 은자의 나라다. 그리고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땅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대 이후에 서양 세계에 꽉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도 이런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타고르가 쓴 시, 이것은 동방의 불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당시 조선이. 저는 실질적으로 타고르의 시 내용을 보면서 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은자의 나라도 아니고 고요한 아침의 땅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제가 한국인과 한국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근대화 시대 한국에 와서, 즉 조선에 와서 살거나 또는 잠깐 경유했던 사람들이 쓴 기행문 또는 외교관들의 보고서입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양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킨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처음에는 파스틱 로엘이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세비지랜도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썼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은자의 나라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근대에 들어온 서양인이 쓴 책인데 그리스피스가 쓴 책에 보면은 The Hermit Nation, 그래서 은자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린 조선 500년 동안 실질적으로 주변 세계와 담을 쌓고 세국 정책을 썼고 우리들만의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은자의 나라 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역동적이었고 국제적이었고 상대 개방적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저는 불쾌합니다. 우리 한국은 역사상 중국이나 일본에게 억압을 받는 나라였었다. 이게 아주 팽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거대한 실체 속에 우리는 오른쪽 하단부로 쭉 붙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간에 붙은 쓸개처럼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부수성 이론처럼 착각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글자를 한자로 썼기 때문에 중국 중심종으로 쓰여졌고 중국 중심의 사관이 전 아시아에 확장 적용이 된 것인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이런 역사 서술 태도와 실제 여부에 관해서는 비판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확장되다 보니까 특히 시진핑 이후에는 중국이 신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면서 아주 과감한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한국 사람들을 매우 분노케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part of China. 이거를 한국은 늘 중국의 속방이었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꼭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한국의 역사는 중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그들의 인식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는 왜 이런 것에 항의를 못하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 중국의 오랫동안 속국이었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그늘을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억압을 받았다고 또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속칭 임나일본보설인데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저도 여러 차례 논문과 책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어요. 일본이 주한 임나일본보설은 부분 부분별로 사실에서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반대로 야요시대 이후 즉 BC 4세기부터 시작해서 AD 4세기 무렵까지는 우리 땅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들이 정책 목적을 가지고 정책 진출, 군사적 진출,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꾸준히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자체 내에서의 복잡한 정치 재편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조그만 나라들이 생기고 그 조그만 나라들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커진 나라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를 저는 고분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양인들의 생각처럼 또는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고대 일본이 우리의 일부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그 지역을 개척, 지배, 정복 그리고 국가를 세웠다고 보면 사실이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였다. 이거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동아시아권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것이죠. 2003년도 11월 달에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 때 제가 처음부터 한 발언이 이것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 일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04년도 4월에 제가 쓴 책이 바로 역사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역사전쟁. 그때부터 이미 현대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간에는 또는 북한 간에는 이렇게 역사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학자들도 단순하게 지식을 놓고 중국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한중관계 그리고 어떤 면은 한민족의 자주와도 직결되는 이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좀 아쉽습니다. 2004년도부터 제가 발언했던 신중화제국주의 추진, 역사전쟁 이런 것들의 실체가 보다 더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각인됐으면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되지는 않았겠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는 14개 나라들과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국의 커다란 틀, 즉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는 방책의 일환이었구나.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체를 제가 정리하면서 단순하게 영토 분쟁 갈등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 의미, 또 역사적 왜곡까지도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조선의 역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왜곡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존재는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